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해결을 위한 물밀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에 대해 적대적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재료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미국 증시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 측 실무진은 현재 미중 무역 협상 재개를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의제 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무역 전쟁을 막기 위해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미국과 중국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43% 상승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0.49%, 나스닥 지수는 0.55%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날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의 실업률 개선을 들며 미국 경제가 잘 되고 있을 때 중국에 대한 공격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던 미중 무역 전쟁의 향방은 다시 알수 없게 됐습니다. 상황이 혼란스러운 만큼 뉴욕 증시에 대한 전망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리포트를 통해 매도가 막 시작됐고 이번 조정은 우리가 지난 2월 겪었던 조정 이후 가장 큰 조정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와 달리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인 4.1%를 기록하는 등 미국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증시 상승을 위한 기초 체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애플의 2분기 순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증가하는 등 상장사들이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도 증시 상승 전망의 근거가 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